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278명의 야코의 공연장 구독자 여러분, 야코입니다. 네, 구독자가 늘었어요. 10명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공연 리뷰 때문에 는것 같지는 않고 제가 올리고 있는 지금 뭐 육아나 뭐 운동이나 이런 블로그들의 조회수가 훨씬 높다 보니까 아마 그걸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을 하지 않았나 쉽습니다. 두 번째 이 프로그램 뭘 리뷰를 할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지난번에 오페라 일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뭐총 40분이 넘는 액트 1과 액트 2로 나눴죠. 40분이 넘는 길이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는 작품을 리뷰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와이프의 피드백을 받고 제가 두 번째 작품은 제가 정말 잘 모르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 딱 그런 작품이 지금 딱 있어서,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 샌디, 왜 이리 날 슬프게 하니? 네, 바로 뮤지컬, 그리스입니다. 네, 요 작품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핑크핑크한 요 프로그램부 앞에는 그리스 라이트닝이라고 하죠. 예, 그 자동차 아마 그 차를 이렇게 말을 못해 차를 앞에다 예쁘게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위에는 It's the one that you want. That. 예, TH 발음이죠. 네가 원한 바로 그거다. 예, 이렇게 앞부분에 멋있게 또 라이트닝도 그리스 라이트닝 때문에 그런지 여기 라이트닝이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뒷면에는 이게 전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헤어 이요요 무스 김무스 선생님 요거 있죠? 요게 이제 G가 되면 그리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이 마크가 참 예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거지만 참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보면 그리스인 줄 알겠죠? 그리고 이 겉은 레코드판. 예. 왜냐면 그리스 작품이 저게 1950년대 미국의 하이스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은 믿기지 않는 비주얼이겠지만 또 미국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 비주얼이겠지만 그 배경을 하고 있어서 그 레코드판 추억의 레코드판을 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넘버들이 이렇게 다 그렇죠? Act 1, Overture, Sandy, No, Greece is the World 뭐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그럼 넘버들이 아주 예쁘게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뮤지컬 그리스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리냐? 이제 고등학교 킹카인 데니와 너무나 요조 숙녀인 샌디의 러브 스토리 어떻게 이제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샌디와 이제 데니의 그 자기 친구들이 있죠. 고등학교 친구들 다양한 캐릭터들의 성격의 이 친구들이 또그 안에서 커플들이 또 맺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학교, 하이스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이 프로그램 부분요, 제가 오페라의 일용을 보러 갔던 2008년, 11년 전이죠. 그때 봤던 뮤지컬의 프로그램 부분으로 이것 역시 가장 오래된 11년 정도 된 뮤지컬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저는 그리스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서가 좀잘안 맞아요. 근데 표희선 우리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경영대면 후배면서 우리 또 합덕의 자랑, 합덕의 우리 또 후배 희선이가 그때 당시에 옥스퍼드인가 거기서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마침 런던으로 와가지고 그때 봤던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보고 희선이가 기념 선물로, 당시에 서로 가난했던 서로 두 학생이 희선이가 기념 선물로 저한테 준 거고요.
왜냐면 당시 정말 환율이 높아서 2200원을 찍었기 때문에 파운드가 프로그램북을 잘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희선이가 선물로 줘서 이렇게 또 리뷰를 할수 있게 됐다. 희선아 고맙다. 우리나라가 아닌 과연 런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공연이 됐을지 지금부터 프로그램북을 열어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런던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시스템으로 되냐면 이렇게 프로그램북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짜자잔. 네, 이렇게 안, 책 속의 책. 네,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진 위주예요. 공연의 사진,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터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는 이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인 프로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액트 1에서는 아까 그 프로그램북을 두 개로 나눴죠? 첫 번째, 그림이 있는 프로그램북, 그림책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짜자자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스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바른 이 모습. 마치 클럽 같은 데 가면 있을 네온사인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실제로 그리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머리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남자들이 발라서 멋을 한껏 냈던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목이 언제 온,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볼게요. 네.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나왔죠? 참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네, 배우들의 모습들이.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 어떡하죠?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다. 네. 다 무스랑 젤을 겁나게 발라서, 네, 다들 약간 3차 탈모가 있는 느낌이지만, 네. 굉장히 잘 말아 올렸다. 그래서 게다가 가죽 자켓, 다 그때 당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어떡하죠? 네, 뭐 그렇게 사실 촌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조금 올드한 느낌은 있다. 살짝. 네, 촌스럽다기보다 좀 앤티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장면 되게 유명하죠? 뭐, 그, 서머 나잇인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면서 이제, 남자 쪽 얘기와 여자 쪽 얘기가, 이제, 남자 주인공인 데니와 여자 주인공인 샌디가 여름에 만났던 얘기를 하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둘이 다른. 그리고 남자들은 막, 너 걔랑 뭐, 뽀뽀 해봤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여자들은 막, 어땠어? 배경은 어땠어? 파도는 어땠어? 막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장면이 그걸, 샌디가 이제, 전학을 왔죠? 그래서 이 요조숙녀 샌디를 이제 그때 당시 일진 언니들이, 그 누나, 이제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에 불러 모아서 이제 샌디랑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만 유명하지만 미국 하면 또 운동 그리고 치어리딩이죠. 예, 네, 그런 되게 이 그림만 보면은 약간 옛날 외화를 보는 듯한 예,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있죠. 네, 샌디가 나는 순결한 샌디야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순결 따윈 필요 없어 하면서 아주 섹시한 언니가 약간 엄마로 보이기도 하지만 예, 이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 장면 아주 남성미 넘치는 장면이죠. 그리스 라이트닝에서 라이트닝 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저 차가 라이트닝이다. 이름 자체가 라이트닝이다. 그래서 똥차를 가져와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겁나 멋있게
이게 당시 존 트라볼타의 그리스네요. 와, 추억 돋는다. 자, 그래서 Go Greece Lightning 번개처럼 달려라. Greece Lightning, Go Greece Lightning. 자,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파워풀한. 그리고 되게 그때 당시에 10대들 미국은 되게 운전을 다 하잖아요. 우리 외화라고 하면 웃긴데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도 자동차가 굉장히 얘네들 사이에서 고등학생들이지만 이슈가 됐을 거다. 여자들도 좀 꼬시고 그러려면 차가 좋아야 되니까. 자, 중간 페이지입니다. 195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의 어떤 모습들이네요. 뭐 광고나 이런 것들. 코카콜라. 지금도 코카콜라 맛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저는 뭐 저도 50년 되면 뭐 전혀 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장면 딱 봐도 뭔가 축제죠. 파티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자, 이 장면은 자, 미국 하면 뭐죠?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뭐 항상 떠올리는 게뭐 파티 막 무도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파트너를 불러서 이렇게 신나게 아주 섹시하고 좋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 데니가 또 멋지게 다리를 일자로 쭉 찢어 올리는 모습이네요. 네. 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클럽 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그리스 안에서 아마 런던에서 데니와 샌디를 했던 배우들을 이렇게 다 컷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올려줬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쪽에는 아하 아 이게 바로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역대급. 그리고 영화 안에서 보이시나요? 존 트라볼타.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이름이 여기 엘렌 페이지. 했던 여기, 존 트라볼타. 영화 속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자, 마지막 장면. 아까 탔던 그 자동차에 둘이서 약간 아주, 기름기가 흐르는 저 미소와, 고상하지만 뭔가 좀 고양이 같은 요 느낌의 샌디와 데니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마지막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믿기지가 않으시죠? 바로 옆에 저분이 요 밑에 요 분입니다. 결국 이 양반도 나는 변할 거야. 그러면서 아찔해, 온몸이 떨려. 이러면서 이제 막저 가죽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게 섹시하게 춤을 추시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영화로 제작됐던 존 트라볼타의 그리스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팔았던 뮤지컬 이 저기 기념품들이네요. 아주 아주 깜찍합니다. 잘 팔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미용실이 아닙니다. 자,